다 끝나고 술 먹고 싶어요. 기출 문제 풀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거대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더 하고 가려고 했는데 잠이 우선인 것 같아서 일단 자버렸어요. 자신이 없어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그냥 시험 보는 거에 의의를 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 고생했고 끝나면 저희 진짜 매일매일 놀아요. 사랑합니다. 아니요. 그냥 하는 대로 볼 거야. 이제 운에 따라야죠. 선배님, 시험 잘 들으세요. 대화 주제가 약간 격식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부장님의 선포를 들었을 때가 제일 생각나요. 고생을 했고 좀 이게 추억이 남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알았어요.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좀 대견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은혜로 좀 의미 있고 재미있었어요. 시작할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같이 도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같이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까지 같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저처럼 나이 들어서 합니다. 파이팅! 오늘 시험 끝나니까 한번 가야죠. 네! 한번 가면 박수 한번 칩시다. 이번에 도전해봤는데 그냥 끝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가 팀이 나왔거든요. 이게 관광 통계 안내서라고 이번에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 같아요.